이어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임종빈 팀장님께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 계획과 활용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팀장님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임종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제를 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갈 때 가장 기분이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 생각해보면 떠나기 바로 전날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주센터 등에 계신 많은 연구자분들은 10년 넘는 기간 중에 아마 가장 떨리고 긴장되는 일주일을 보내 남겨놓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다음 주에 있을 누리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과 희망을 좀 전달해 드리면서 본 강연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전반적인 국내 우주발사체 현황과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의의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형 발사체 활용과 확장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발사체 개발 현황이 되겠습니다.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뭐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발사체를 이미 70년대, 50년대부터 개발해 해왔었고 최근에는 재사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새로운 발사체들을 계속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 미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기반이 된 것들은 그 이전, 뭐 2차 세계대전 그때부터 확보해 놨던 기술력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면서 그런 기반들을 조금씩 닦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이러한 국가들과 앞으로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스페이스X라는 기업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스페이스X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도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쟁 구도 안에서 중국, 일본, 유럽들도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한 각각의 뭐 연구 개발 그리고 새로운 발사체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소형 위성에 대한 컨셉들이 뭐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소형 위성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런 소형 위성들이 기존의 중대형 위성들의 기능을 대체해서 그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방금 전에 스페이스X라는 기업 이름도 언급해 드렸지만 스페이스X는 발사체뿐만 아니라 스타링크라는 우주 인터넷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우주 인터넷 시스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형 위성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런 소형 위성들은 향후에 뭐 수천 기, 수만 기가 발사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성 등을 바라보고 많은 국가, 많은 기업에서 초소형 위성을 발사해서 작은 로켓들을 개발하고 있는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 보여드리는 표에서도 보듯이 미국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많은 중국, 뭐 인도, 뭐 스페인 같은 영국 같은 국가들도 많은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국제적인 발사 경쟁 시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H2 로켓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H3를 개발 중에 있고요. 이 H3는 보다 경쟁력을 갖춘 발사체의 확보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기술적인 진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발사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이 더 강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한 계기는 그 전에 개발했던 N 로켓부터 시작해서 H1, H2를 발사하고 제작을 하면서 획득한 노하우들이 녹여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아리안5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이런 아리안5의 성능을 조금 개량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발사체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안6라고 명명되어 있는 본 발사체는 유럽에서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소형 발사체는 베가 C라는 발사체와 함께 그 일부분의 부분을 공유하면서 시너지를 향상하기 위한 컨셉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안 6 같은 경우도 아리안 5에서 어떻게 뭐
거대한 뭐 기술적인 진보를 가져오기보다는 보다 효율적이고 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경쟁력, 특히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추구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아리안 6 이후에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는 앞에서 스페이스X가 이끌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발사체의 재사용이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큰 틀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뭐 발사체 다들 뭐 우리나라가 뭐 우주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다 선진국보다는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만 특별히 뭐 늦게 출발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우주 분야에 투자를 했던 국가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늦은 시기에 우리 우주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사체도 그러한 축에서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발사체라는 경우는 기술 이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그런 기술들의 트랜스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기술 개발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차근차근 작은 로켓에서 시작해서 현재의 한국형 발사체까지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김경민 교수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2013년에 나로 발사체를 성공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고요. 그런 기반들을 활용을 해서 현재의 한국형 발사체 다음 주에 이제 그런 결실을 맺을 위치까지 도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틀 안에서 정부 주도로 이제 한국형 발사체 등 중대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또 다른 민간 주도의 이제 기업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보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이노스페이스와 페리즈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자기만의 기술력을 가지고 소형 발사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을 가지고 소형 발사체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페리즈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메탄 엔진을 기반으로 소형 발사체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 소형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작은 기업들, 큰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앞으로 발사체 산업들이 국내에서도 어떤 특별한 발전을 이루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의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조금 앞부분에 빨리 진행되는 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약 2조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을 살려서 형상은 3단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1단은 475톤급 엔진이 4개가 묶여있는 클러스터링 형태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해야 될 목표는 1.5톤급 실용위성을 우리가 원하는 저궤도에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거였으며 이러한 발사체 개발을 통해서 기대효과로는 위성 자력발사 능력을 확보하고 발사체 개발을 통한 우주 분야 국내 산업 혈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세한 상황입니다. 뭐 1단, 2단,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은 75톤급 엔진 4개가 클러스팅되어 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021년 다음 주죠. 다음 주와 2024년에 두 번의 발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75톤급 액체 엔진 연소시험 수행 등을 통해서 고난이도 기술인 이제 발사체 엔진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러한 엔진을 가지고 시스템화시켜서 전체적인 발사체를 완성을 시켰으므로 이를 통해서 실용위성급 자력발사 능력을 확보했다는 부분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KSR 과학 로켓으로 시작해서 나로우까지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기초적인 산업 생태계를 이룩해야 했지만 이 한국형 발사체를 통해서 산학연이 연결된 어떠한 발사체에 대한 산업 기반, 생태계를 국내에 조성시킨 것들이 굉장히 큰 의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우리나라가 이런 발사체,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을 하면서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첫 발사체이기 때문에 한계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 발사체 개발이 뭐 1, 2년 안에 완료되는 게 아니고 1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 그런 사업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환경 변화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성 같은 경우도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대형화되는 위성이 요구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뭐 갑자기 스페이스X가 등장하면서 재사용 기술 같은 경우 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시대 상황과 함께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차기 사업이나 향후 사업에서 우리가 반영을 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한국형 발사체는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확보하는 발사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60년대부터 개발된 발사체를 활용을 해서 수기 또는 수십 기의 발사체를 개발한 노하우와 운영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첫 번째 발사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되면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지만 앞으로 이런 산업체들이 좀 활성화되고 확대해 나가야 되는 기반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발사체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운영하고 발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이런 생태계들이 자생하고 스스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게 중요한 우리의 향후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의미를 보면은 뭐 앞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기술적 관점에서는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영, 발사체 개발 전 과정에 자주적으로 확보했다는 측면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발사체 기술은 우리가 어디서 얻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쉽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그 안에는 작은 요소, 굉장히 수십만 개의 부품들이 이루어지고 가장 짧은 시간에 극도의 성능을 발휘해야 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확보해 나가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들을 극복해서 이런 기술들을 확보했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산업 경제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 산업하면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위성 그리고 뭐 발사체, 뭐 통신이나 위성 영상을 활용하는 부분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는데 그런 틀에서 우리나라에는 기존에는 이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기 전에는 위성 관련해서는 산업이 육성되어 있었다면 이런 한국형 발사를 통해서 새로운 우주 산업의 하나의 큰 파트인 발사체 산업 분야도 읽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산업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가 안보적 관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발사체 기술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분에 이중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특성들 때문에 국제적으로 기술 이전이나 그런 정보 공유가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파트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관련 기술과 노하우들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어떠한 과학기술 능력 아니면 경제적 역량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우주 개발, 특히 발사체 개발 같은 경우는 그 국가의 과학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경제적 역량이 없으면 도전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주요국 이외에도 몇몇 국가에서 발사체 개발에 도전했지만 성공한 국가는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확보한 한국형 발사체를 어떻게 활용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 게 좋을지에서 우리 한번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을 극복해 나가는 방향들이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작년부터 해서 올해 한국형 발사체 후속 사업에 대한 이제
예타가 통과되면서 새로운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에 우리가 확보한 한국형 발사체를 네 번 연속으로 발사를 하면서 그런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그 발사 성능을 우리가 유도해내는 게 하나의 큰 사업 꼭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2022년, 2024년, 2026년, 2027년에서 4회의 발사를 추가로 할 예정이고요. 이런 추가의 발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개발하고 있는 위성과 연계시켜서 그 위성을 우리 스스로 발사하는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다양한 위성을 한국형 발사체를 발사를 하면서 발사대의 안정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고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사체 역량 또한 우리 발사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형 발사체의 네 번의 발사체를 기획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위성을 발사를 하지만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에 비하면 조금 남는 그 버짓이 있습니다. 그런 버짓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형 발사체의 대외 인지도, 세계적인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들을 통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작은 위성들을 함께 쏘아줄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활용성을 증명을 시키고 또한 대외에서 홍보, 인지도 향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가올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또한 이런 국제사회에 이런 기여를 함으로써 기동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받았던 국가에서 이제는 기여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런 과학기술적 우주 분야에서도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지를 시키는 중요한 요소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첫 발사체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좀 제한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성능 향상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또한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의 우주개발 환경, 세계적인 우주개발 환경들이 변화를 하면서 그런 발사 목적, 아니 임무에 대한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좀 더 큰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하는 요구 조건이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가 향후에 우주 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우주 탐사에 필요한 발사 성능을 확보해야 되는 발사체가 요구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형태의 발사체를 확보할 때 분명히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개발했던 누리호의 기술적들이 활용되고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기술적 진보,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서 리딩을 할 수 있는 기술적 확보의 징검다리 역할로서의 누리호의 역할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한국형 발사체의 현황과 향후에 나아갈 방향 그리고 현재 계획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나갈 수 있는 큰 문을 여는 기회로서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